홍보대사 빌리 수연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홍보대사 임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수현, 귀하를 비아프 2022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서재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귀여운 마스코트죠. 꾸부 인형 역시 전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선을 살짝 왼쪽으로 돌리셔서 왼쪽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마 누구보다도 또 기대감을 갖고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셔서 오른쪽 카메라도 보고 네, 비아프 2022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홍보대사 빌리 수현님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역시 살짝 틀어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살짝 봐주시고요. 배너도 역시 함께 지금 올려주시죠. 감사드립니다. 자, 앞쪽 봐주시고요. 왼쪽도 살짝 봐주시고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그래서 홍보대사 제가 맨 처음에 선정 소식을 듣고 일단 우선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 설레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비아프 역대 홍보대사 중에 제가 웹드라마 에이틴도 같이 했던 배우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아이돌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제2회, 제24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홍보대사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신다고요?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포켓몬빵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포켓몬빵이랑 디지몬빵이 출시가 돼서 많이 화제가 된 걸로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애니메이션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자랐는데 또 그리고 거기에서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온 캐릭터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좋아했는데 그리고 또 저희의 팬분들이 그 중에 고라파덕이라고 아시나요? 노란 캐릭터인데 알죠. 네, 그 고라파덕을 저를 많이 닮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애정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면 올해 심사위원 중에 바로 포켓몬의 애니메이터 한 분하고 그리고 또 디지몬의 제작 프로듀서가 오시기 때문에 네, 개막식에 또 같이 인사드리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귀엽고 멋진 고라바덕이 있다니. 네, 비아프 2022 개막작은 꼬마 니콜라입니다. 꼬마 니콜라는 르네 고신이의 글과 장 자크 상페의 사파로 잘 알려진 같은 제목의 그림책을 극장판으로 완성한 첫 번째 애니메이션입니다. 영화는 유려한 손그림으로 원작의 고전적 이미지를 잘 알리면서 살아있는 캐릭터 니콜라를 두 작가의 삶이 펼쳐지는 타자기 밖의 현실 속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림책 속의 재미난 에피소드 등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그렸는데요. 추억의 스케치와 함께 눈앞에 펼쳐지듯 흐르는 재즈는 이 애니메이션의 가장 멋진 선물이기도 합니다. 네, 비아프 2018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애니메이션 소나기, 목소리, 연기와 음악방송 MC를 거쳐 비아프 디즈니 콘서트에서도 사회를 보셨는데요. 바로 배우 신은수님입니다. 그리고 밴드 삐삐롱 스타킹의 보컬 고구마로도 활동을 하셨고 영화 음악가로는 물론 배우로도 활동을 하셨던 미디어 아티스트 권병준님입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음악 심사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개막식에는 또 빌리의 수연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개막작 소개도 또 다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홍보대사님이 빠질 수가 없겠죠. 맨 처음에 홍보대사고 된다고 했을 때 멤버들한테 나 비아프 홍보대사 됐대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설레고 기뻤고 정말
앞선 홍보대사 됐던 선배님들과 제가 이어서 이 자리에 설 만큼 제가 정말 열심히 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그 각오를 이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싶으신지 답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정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네. 일단 그 기회만 들어도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그렇다면 꼬마 니콜라의 네. 어린 꼬마의 목소리를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막작이기도 하니 꼬마 니콜라의 어린 니콜라. 네. 아, 네. 아 너무나 또 상큼하고 귀여운 니콜라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멤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혹시 작품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죠. 저희 빌리 멤버들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을 너무 재밌게 봐서 그래요? 네네. 근데 저희 지브리 애니메이터 분들이 참여를 한 사슴의 왕을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 빌리 멤버들 역시 BF2022와 함께 또 멋진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활짝 웃는 미소 먼저 정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살짝 시선을 돌리시고 카메라를 봐주시면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